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돌려깎기 동작 알려드릴 건데 10분 같은 1분 동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두 다리를 쩍건 상태로 벌려서 양손 깍지 끼고 팔꿈치를 다리 안쪽에 넣어주실 거예요. 다리를 가볍게 모았다가 가능한 만큼 최대한 벌려주세요. 그러면 허벅지 안쪽 스트레치 효과와 함께 발바닥에 아치가 살면서 하체의 안정감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요거 다섯 번 반복. 둘, 모았다가 셋.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넷. 마지막 다섯. 이제 운동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부터 꼬리뼈 일자 유지하면서 엉덩이만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발로 밀어서 엉덩이 들고 돌아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들어서 버텨볼게요. 내려옵니다. 수고하셨어요.